언니 한번 삐지면은 말을 안 하는 성격이지.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풀어줘도 아무리 뇌물로 공략을 해도 자기 스스로가 내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내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을 인정할 때까지 언니 안 풀어진 성격이야. 막말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남자가 나 정말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예를 들어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한테 조금 거슬린 일을 했다. 언니한테 남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 할 때 여보 화장실에 물 변기에 물 내리고 나와. 화장실 청소 좀 깨끗이 해줘 했어 언니가. 근데 남자가 까먹고도 그거 안 할 수 있어. 근데 사소한 거예요. 언니 삐져가지고 사람 잡는데 손수야. 그럴 수 있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아니 언니는 완벽한 성격이 아니면서 언니 옆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완벽하기를 원해. 그쵸. 이상형이 높으니까. 그치?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언니는 시집을 가서 내 남편을 원하는 거지 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랑 살았던 남자는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겠지. 나랑 살았던 남자는 그냥 겉만 사랑했나 봐. 근데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 겉만 사랑했는 게 아니라 속까지 당신이 의지를 한 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거지. 그쵸. 맞아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지. 내 신랑이 내 옆에 있어서 몰랐다는 거지. 내 신랑이 남들 어디 가서 뭐 동창회 모임이나 뭐 친목계 모임이나 내 신랑을 데리고 나가기에는 내 신랑이 쪽팔렸다는 거지. 당신 마음이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근데 쪽팔렸던 신랑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유머러스도 있고 나름대로는 내 와이프 기살려 주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것조차 당신이 막아버렸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지마 쪽팔려. 나서지마 쪽팔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당신 길을 죽이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 당신 사주가 정말 너무 쎄. 진짜 차라리 호박꽃이었으면 좋겠어. 호박꽃이었으면 그냥 호박꽃은 그렇게 향기 냄새가 안 나잖아. 무난하게 둥글둥글 걸어갔을 텐데 내 꽃이 장미야. 장미도 너무 진한 장미였어. 나 언어 표현 되게 좋다. 저 장미향 좋아. 너무 진한 장미였다 보니까 거기다 장미가 가시까지 달려있단 말이지. 향기를 품어내. 향기를 품어내면서 당신 기분 좋을 때는 내 신랑이고 당신 기분 나쁠 때는 내 신랑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자식 키우면서 돈 갖다 줄 때는 내가 이리저리 알뜰하게 산 것도 있지만 나 쓰고 싶은 대로 쓴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살았어요 한때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당신 젊었을 때 20대 막말로 19살 때부터 우리 같은 바람 불었어요. 우리 같은 바람이 뭔 줄 알아요? 신의 바람. 대한민국에 신의 바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당신이 왜 이 말은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들이 물을 안 갖다 주니까 내가 옥수수 달라도 먹어야 되겠다. 입이 빡짝빡짝 마르고 이빨하고 발음이 안 좋아요. 발음이 안 좋은데 있다가 물을 안 주니까 어쩌? 할머니가 수돗물 먹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 엄마가 당신한테 기대치가 컸고 내 아버지가 당신한테 기대치가 컸어. 그러나 당신은 그 기대치가 당신한테는 너무나 숨통이 막혔던 기대치였지 사랑으로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엄마 아버지의 내가 노예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 결혼은 내가 20대 초반을 결혼을 하라는 사주야. 근데 망했잖아요. 망했던 만큼 내가 알아서 말한다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했냐고. 네. 20대 초반? 22, 23.
그물에 어? 25. 그물에 당신 결혼했어야 돼. 그러니 당신은 당신이 그때 내가 그냥 아, 내 집에서 나와서 내 신랑이 아니라 머신 같은 신랑하고 살아서 행복했는지는 몰라. 와라 와 가라 가. 뭔 말인지 알지? 또한 능력이 없는 신랑은 아니었다고 봐. 내가 봤을 땐. 그런데 당신은 누구 앞에서 그냥 내 남편을 소개했던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소개해 주고 그 신랑을 해줬으면 좋으려 엄마. 내 남편을 소개했던 게 아니라 좀 무시하는 신랑, 또 남들 앞에 좀 내 신랑이 당 쪽팔 인물이나 키나 좀 쪽팔렸나 봐. 남한테 소개하기는. 아, 네. 뭔 말인지 알지? 그게 당신이 큰 머리로 총을 맞은 거야. 머리에다 총을 맞은 거야. 그때 당신이 내 신랑만큼 당신한테 대한민국에 잘해줬던 신랑은 없었다고. 그때 말하자면 마음적으로라도 해준 신랑은 없었는데 당신의 행동이 점점 변하면서 내 신랑이 28, 29부터 내가 마음이 변하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 언니한테는 행복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언니한테 잘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뇌물공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신랑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대. 나한테 신랑이 마음이 전해. 저 여자 마음은 내가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언니는 닭을 먹고 싶어요. 닭고기를 찌금닭을 먹고 싶어. 신랑은 회를 먹고 싶어.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당신은 싹 삐져. 나는 분명히 닭고기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왜 너 회를 먹었냐? 삐져서 말을 안 해. 그러면서 남편 숨통을 조이는 거잖아. 알아듣겠어? 내가 왜 이 말 굳이 당신을 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2의 3은 실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당신 손으로 어렸을 때부터 막말로 힘든 삶을 살아본 적 없어. 그냥 애기처럼 야리야리야리하는 삶만 살았어. 그렇지? 그러나 정은 많은 사람은 분명해. 그러나 한 가지 공짜들 점도 있어 당신한테. 뭐냐?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무속인도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자리에 한 자리가 모였으면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우리 앞에서 뻐기지 말고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앞에서 뻐기지 말고 무당이라고 내가 그 앞에서 기죽을 이유 없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당신은 한때 그런 인생을 살았어. 못되지 않았어. 아니 못됐다는 생각 말하는 게 아니야. 정은 많다는데 내 주장에 강하다 보니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 그런 마인드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들은 분명히 있어요. 정은 많은 사람 분명해요. 내가 있으면 나눠주는 사람이고 있으면 베풀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나 제 3자한테는 베풀지만 내 남편한테는 안 베풀어요. 결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숨이 막혔겠어. 알아듣겠지? 그리고 말하자면 내 나이 22, 23, 24, 25, 26 이때부터 무언가의 무언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신랑하고 무언의 싸움, 눈빛으로 싸움, 아니면 기싸움. 꼭 치고받고 말로 아니더라도 무언가의 무언의 둘이 소리 없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무언의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고. 무언의 싸움을 시작하고 나서 당신 37 못 가서 종주부 찍었어. 그쵸? 종주부 찍다 보니 당신이 마음속으로 내 신랑을 그렇게 믿고 사는지를 당신이 몰랐다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 나는 내 신랑을 지금까지 무시한 것밖에 진짜 없네. 보니까 내 신랑을 한 번 따뜻하게 보듬어 준 적이 없네. 한 번 만나보다 보니 그런 사람이 없네. 이제 마음속에 했는데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한번 맞아보니 앞통수를 한번 맞아보니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대한민국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을 하는 거야. 막말로 내 1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내 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38, 39을 말하는 거예요. 40살을 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힘들 만큼 숨을 못 쉬어라야 말하자면 우울증 플러스 공황장애가 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숨을 너무 못 쉬게 너무 힘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말을 해? 내 엄마한테 말을 해? 자존심 강한 당신이? 내 아버지한테 말을 해?
그런 말 못하고 산 당신 인생이 너무나도 지금 이것은 왜 이야기를 해주냐. 아까 말했잖아. 다시 실패보기 하기 않기 위해서 말해준다고. 당신이 이 사주에 우리 같은 사주는 분명해. 너무나도 강해. 사주 자체가 너무 강해. 아까 했잖아. 장미꽃이라고. 어? 그것도 가시 달린 장미꽃이라고. 장미꽃에 가시를 뺐으면 좋으랴. 좋으려 마. 가시같이 다시 붙어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한테는 끝없는 남자랑 따라올 것이다고. 근데 희한한 성격이 있어. 뭔 줄 알아? 어른 남자가 따라와도 내 성에 안 찬다는 거야. 어? 긴급한 대답해요.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끔 생기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찾아와도 끝까지 대답하고 이제 이따 따져요. 뭔 말인지 따질 시간 줄게요. 어, 얘기냐면 A가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부자야. B는 1억짜리 전세 살아. 근데 당신은 1000억짜리 부자가 아무리 당신을 좋아한다 치더라도 당신 마음에 안 들면 1000억이 뭔데야. 그치? 그냥 1억이면 그 두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하면 돼. 사랑이 반맥이죠. 당신 성격이 그렇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그러니까 약지를 못한 사람이 당신이야. 그러니까 약지도 못한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약은 척하고 살았냐 이 말이야. 결론은 이제 알았어? 내 말? 정말 약을 하면 확실히 약아서 완전히 약은 틀을 내고 살지. 그냥 이 사람이면 다 받아주겠지. 내 신랑이었으면 다 받아주겠지. 아까 내가 노예를 표현했지. 모습으로 표현했지. 그 뜻은 내 신랑은 다 받아준다는 생각을 갖고 당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미스였다는 뜻이고 신랑이 그것을 조금 눈치챘더라면 정말 사랑했다면 그것도 받아줬어야지. 알아듣겠어? 여기서 당신이 아 나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 부모 일신도 아니고 동기 일신도 아니고 그냥 그 못난 신랑이라도 내 신랑한테 하프린 것 뿐이었는데 이 사람이면 받아줄 것 같아서 말한 것 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받아준 거 하나도 없네야. 결론은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당신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병이 생겨버렸어 이제는. 그리고 지금 내가 제일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저 이쁜 몸매에 날씬한 키에 이쁜 눈에 여기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없습니까? 차라리 짜증이라도 내든지 울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아 씨발 인생 족같네 그런 소리라도 질리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가슴이 죽어서 멍들어 있잖아. 틀린가요? 네. 아, 뭐 해봤자니까. 해봤자가 아니라 해야 당신이 살아요. 그러면 이 가슴을 갖다가 한번 당한 나도 지금까지 본인도 잘한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럼 한번 실패할 수는 누구나 있어요. 아 근데 저 못하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 당신을 위해서 말을 한다고. 뭐 아까 내가 그랬잖아. 당신은 내 신랑이니까 받아주겠지. 그 마음을 신랑이 알아줬으면 좋았을 만. 그냥 그 당신 겉 성격만 봤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적 많다고 내가 분명히 아까 말했을걸. 분명히 누구보다 정 많은데 그걸 표출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걸. 제 3자한테는 그 정이 다 가득했지만 내 신랑한테는 못 갔을 거다 이야기했을걸. 알아듣겠지. 그런데 그 신랑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으려면 알아주지 못했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만 말할게. 많이 찍어서 막 손님들을 많이 보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간단 명료하게 돈복 있습니다. 돈복 많습니다. 돈복 많아요. 그러나 단지 조심할 것은 내 건강 조심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내 몸을 관리를 한다든지 건강으로 관리를 한다 친들 여기서는 숨이 안 쉬어져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건강 관리하면 뭐 할 건데 여기 숨이 안 쉬어지면 건강 관리하는 거 도라물 탑을 되는 거 아닌가?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한테는 수 없는 남자가 대시를 할 거예요. 이 말 명심하세요. 네. 응? 근데 지금 남자는 어떤데요? 지금 남자도 좋아요. 괜찮아. 쭉쭉쭉쭉쭉쭉. 없으면 안 될 것 마냥. 정말 당신을 손아귀에 놓은 애기 마냥. 당신을 그렇게 대해요. 어? 여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기 다루듯이. 공주 다루듯이. 그러면 말 좀 해. 웃지 말고. 아,
예, 저를 너무 그렇게 해주긴 해요. 예, 공주 다루듯이. 만약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 생선까지 발라가지고, 씨발, 누구는 남자 없냐? 그치? 옆에 있는 사람 줄줄 날 만큼, 뭐 여기 뭐 묻으면, 닦아, 닦아, 닦아. 본인 닦아줄 만큼, 그 정도로 잘해주는 사람은 맞아. 어? 근데, 어린덕 사람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저 사람 그렇게 잘해주다가, 또 날개 달고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나. 그 두려움이 앞서서 자꾸 차단을 하고 있어, 스스로가. 오지 마. 너 오지 마. 너도 나 배신하면 어떡해. 그럼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차단을 하고 있다고. 제가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배신 안 해요. 그래요? 예. 네. 당신이 성격이 아까 내가 말했지? 날 사랑한 사람한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첫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모르고 살았다고. 근데 배신 당하다 보니 이제는 알겠더라고. 그러나 두 번 다시 당신이 당신 성격에 먼저 남자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개지랄 같은 개지랄 맞은 사람 아닌 이상. 응? 먼저 누구를 배신한 사람은 아니다 말을 하는 거야. 본인 성격상.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둘 필요는 있어. 남자 밥은 먹되 우는 밥이 될 거야. 그 뜻은 내 일도 같이 겸해서 일을 하라는 뜻이야. 무서움 갖지 마라. 두려움 갖지 마라. 뭔 말인지 알지? 올 수준 넘어가면, 올 수준 넘어가고, 당신이 앞으로 사사만 잘 넘어간다면, 사사, 그만 넘어간다면, 당신 이리저리 오너 인생 산단 말을 하는 거야. 사사면 44요? 오너 인생 사는단 말을 하는 거야. 나무 밑에서 저 성격 절대로 못 있어. 비유 못 맞춰. 어? 그런 성격은 누가, 자존심이 엄청 강한 성격이야.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그 자존심에 내가 꼬리를 물어서 자꾸 거기서 의심을 낳게 하는 게 당신 성격이란 뜻이지. 그러니 내가 봤을 때는 애들다.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 몸은 불태울지라도 내 자식들한테는 누구 어디다 버리지 않고 엄마로서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그기 때문에 당신이 뭐 어차피 이혼했는데 남자를 만난들, 몇 백사람 남자를 만난들 나는 당신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무서움에서 점을 보고 있는데 당신 사주가 그러는데 어떻게 뭐라 그러겠냐.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개잡년 하지. 그치? 어? 그러니까 가슴속에 울음은 이제 거두세요.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근다고 당신이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나 저 그 이혼했던 전 예. 그 사람한테 돈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받아요. 지금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당신 수에 풀려요. 오히려 이런 말 들을 겁니다. 어, 너 나 그렇게 못 살 줄 알았지? 나 잘 사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약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네? 어? 정말 비가 너무 소낙비가 많이 내려서 다 땅을 다 이렇게 속게 만들어 버렸는데 햇볕 쬐니까 땅이 굳어 있네? 그게 당신일 거야. 됐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저 딴 남자 만나요? 네. 계속 남자는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당신이 꼬리를 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도화살이야, 이게. 내가 도화살 찍은 거 있거든? 이게 도화살이야, 이게. 용용씨! 이리 와봐. 우리 용용 사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도화살 냄새는 어떻게 나냐고. 도화살 냄새가 어떻게 나냐고 저번에 물어본 적 있지? 네. 어, 이게 이 도화살 냄새야. 잘 맡아봐. 이게 도화살이야. 저는 뭐 다른 거 안 하는데요. 내 이 여자 냄새를 왜 맡아? 내 여자가. 안 해더라도 여자가 남자가 딴다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딴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못난이들 친구들이 있거나 그러면 친구들이 당신을 질투한다는 거야. 저 씨발 재수 없어. 뭔 말인지 알지? 나는 가만히 그냥 커피 한잔 마시는 것밖에 없는데 남자한테 꼬리 치고 다녀. 딱 이거야. 꼬리 안 쳤어. 알아듣겠어? 꼬리 안 쳤다고. 안 쳐요. 말했잖아. 꼬리 안 쳤다고. 그냥 있었다고. 오히려 아 씨발 재수 없어. 그 성격이 당신 성격이야. 아 재수 없게 생겨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둘러붙고 있어. 아 씨발 그만 따라다니라 그래. 이게 당신 성격이야. 성격 자체가 어? 꺼졌나 보다. 아 그럼 저 남자 바뀌어요? 바뀌어요.